까마귀야. 그 얘기 들었어? 견우와 직녀 말이야. 아, 그 금실 좋은 견우와 직녀? 둘이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아. 아니, 글쎄 견우와 직녀가 서로 너무 좋았는지 각자 맡은 일은 하지도 않고 둘이 놀러만 다녀서 옥황상제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봐. 정말? 옥황상제님이 화나시면 정말 무서운데. 그래서? 여러 번 타일로도 말을 듣지 않아 결국 둘에게 벌을 내렸다지 뭐야. 무슨 벌인데?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 가서 살도록 했대. 그렇게 좋아하는 둘이 떨어져서 어쩐담? 너무 슬프겠다. 그럼 둘이 영영 보지 못하는 거야? 아니, 옥황상제님이 떨어져 지내는 동안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음력 7월 7일, 칠성날 하루만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대. 그래? 근데 견우와 직녀가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아직도 견우와 직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내가 견우와 직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줄게. 견우는 소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소는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동물이기에 견우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요. 견우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은 건강한 소는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잘한답니다. 직녀는 옷감을 짜는 사람이에요. 배틀을 이용해서 직녀는 최고의 옷감을 짠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직녀와 견우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살펴보러 갈까요? 이 도구는 견우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소의 밥통인 구유, 소의 먹이를 푸는 세죽바가지, 그리고 소의 털을 빗겨주는 글개가 소를 돌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견우는 이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소를 돌보았어요. 직녀가 옷감을 짜는 도구인 배틀이에요. 배틀을 사용할 때 바디와 북이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배틀로 천을 짤 때 북이 세로 방향의 날실 사이로 가로 방향의 시실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바디가 실들을 고르게 배열되도록 도와준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의 천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참 신기하죠? 소는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동물이기에 견우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소와 함께하는 농부의 하루를 살펴볼까요? 견우는 아침 일찍 소의 먹이를 구유에 담아 소에게 밥을 줍니다. 밥을 다 먹은 소는 오후에 농부의 농사일을 도와줘요. 이때 소는 쟁기를 끌어 땅의 흙을 고르게 해줍니다. 농사일을 마친 소가 집으로 오면 견우는 글개로 소의 털을 긁어주며 소를 관리해준답니다. 자, 이제 견우의 하루와 농부의 하루를 살펴보았으니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부터 3번 문제까지 들어갈 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정답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많은 걸 알게 되었다니 정말 뿌듯하다. 아니, 근데 견우는 소를 열심히 돌보고 직녀는 옷감을 열심히 짠다고 해도 그 넓고 깊은 은하수를 무슨 수로 건너서 만난대? 어렵지만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 까마귀 너랑 내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 견우와 직녀를 도와주는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이네. 친구들,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으로 와서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